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광주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하선아 기자, 현재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구조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구조 작업은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모두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당초 승용차 두 대도 함께 매몰됐다는 신고 내용도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한 결과 버스 말고 추가로 매몰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버스에 타고 있다 구조된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버스 승객 외에는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작업에는 인력 480여 명과 장비 60여 대가 동원됐는데요. 현재는 경찰과 소방인력 30여 명이 남아서 현장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의 교통도 오늘 새벽 재개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되죠. 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잔해물을 살피고 건물이 무너져 내린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철거 작업이 잔해가 쌓인 곳에서 굴삭기가 올라타 건물을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바로 옆이 인도인 점 등을 밀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어젯밤 현장을 찾아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 재개발 정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도 현장을 찾아서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건물 붕괴 현장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붕괴된 건물의 잔해가 순식간에 옆을 지나던 차량을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아찔했던 사고의 순간은 당시 인근 CCTV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앞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 일대가 흙먼지에 뒤덮입니다. 붕괴 순간 다른 곳에서 찍힌 화면엔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 섰다가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놀란 행인들은 다급하게 대피하고 도로는 건물 잔해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뭐 가스가 터지는 소리 빵! 빵!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통이 뭐 터진다는 그런 굉음 소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밖으로 뛰어나와 보니까는 분진이 엄청나게 심하게 있고 돌더미가 이한 차선만 남겨놓고 여기까지 밀려온 상태였습니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난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한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있던 순간 건물 상층부에서는 중장비를 활용한 철거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이 차도 쪽으로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버스와 차량이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1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 철거 공사 중 건물이 붕괴되어 발생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장비 설치 등이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도중 일어났습니다. 어제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경찰은 공사 중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 첫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5층 건물.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2명과 신호수 2명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굴착기를 이용해 구조물을 조금씩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 2명, 외부에 신호하시는 분들 2분, 그래서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소리가 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철거 작업이 이뤄진 재개발 구역 일대는 지난해부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에도 사고 현장을 지나며 불안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저도 실은 약간 2시간 전에 저쪽을 걸어왔었거든요. 산책하면서 걸어왔었는데 저 건물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거 무너지겠다. 장치가 너무 허술하고 천으로 가면 가린 거였거든요.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확진됐고, 순천과 진도에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함평에서 확진된 1명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돼 비슷한 시기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함평 지역 확진자 10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이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체육회를 창립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1월부터 담양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전남 장애인체육회 승인 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코레일 유통이 전남 지역 마을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 지역 25개 우수 마을기업의 187개 제품이 코레일의 지역 특산품 판매장인 고향뜰하게 입점할 예정이고, 코레일 유통의 판매망을 통해 전남의 우수 제품이 전국에 널리 홍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주시와 국립나주병원이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신과 전문 인력 등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정책적 인프라를 연계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서구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돌봄 대상자에게 IT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IT 기반 돌봄 서비스 고도화 협력 체계 구축과 돌봄 인프라 조성 그리고 돌봄 대상자 패턴 고도화 등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청년 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7명으로부터 170여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사기 혐의로 청년 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광주지역 경찰관 여러 명이 높은 이자로 대표원장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ED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 전 사장을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5월 입찰이 이루어진 전북 군산시 LED 조명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월 광주에 있는 광산업진흥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광주과기원 이사회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김기선 총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임수경 지스트 이사회 이사장은 학내 게시판에 지스트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서 김기선 총장이 지난 3월 30일 이사회에 참석해 약속한 대로 이사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사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김 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겸허한 자세로 기다려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김기선 총장은 이에 앞서 자료를 내고 남은 임기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광주 지역의 건축물 건립 높이가 주거 지역은 30층, 상업 지역은 40층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부터 건축과 경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마이클 데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와 함께 전라남도의 탈석탄 동맹 가입을 협의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주도해 결성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은 2030년까지, 이외의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지난달까지 36개 국가와 지방정부 등 125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충남과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대구,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의 고용률은 58.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2%포인트, 전남은 65.7%로 1.4%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광주의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8%포인트, 전남은 1.9%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이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기를 가동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한전은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정상 운전을 할 때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발전기를 가동할 때 일시적으로 질소산화물 등이 발생한다며 오는 2023년까지 이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석탄화력발전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반영해 이 같은 기술 개발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초, 중, 고 33개 학교에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4곳과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1곳 등 모두 33곳이며 육상과 체조 등 기초 종목과 비인기 종목 운동부로 한정했습니다. 시체육회는 지원 예산 가운데 국비의 경우 최신식 훈련 장비로 직접 지원하고 시 예산은 대상 학교에 직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만취 승객의 폭행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택시 내 격벽 설치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여성과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택시 110대의 격벽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기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100여 대의 격벽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비용의 80%는 광주시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택시 운수 종사자가 부담합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다소 어둡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다가 퇴근길 무렵부터는 곳곳에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이 돼서 내일 밤은 되어야 모두 그치겠는데요. 어제 있었던 안타까운 붕괴 사고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꽤 많은 양의 비까지 내려서 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은 없을지 참 걱정입니다.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50에서 100mm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은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비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22도에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5도, 고흥 26도로 대부분 지역이 2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영암 28도, 장흥 26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해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더위가 주춤하지만 주말 사이에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